길어주면 편집자한테 제가 욕을 먹어. 안녕하십니까. 개측인을 위한 모든 정보, 개측마당 정필승입니다. 자, 지난 개측 정보마당 이제 첫 번째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그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가스 측정에 대한 목적 편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밀폐 공간 안전을 위한 용도, 그 다음에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측정, 이 두 가지 가스 측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화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두 편 혹은 세 편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가스 측정의 목적 두 번째 시리즈인 연소 가스 측정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례로 연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소란 물질과 산소가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빠르게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녹슨 철 같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화학적으로는 산화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Fe였던 철이 산소와 만나면서 FeO2, 즉 산화철이 되는 과정을 저희는 녹슨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철이 물과 산소를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화철로 바뀝니다. 바로 이 산화철이 녹슨다의 녹이며 화학식은 Fe2O3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도 철에서 열이나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산화 과정이 연소는 아니에요.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연소의 3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가연물, 두 번째로는 산소, 세 번째로는 발화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캠핑장에 놀러가서 저녁에 불멍을 하려고 해도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장작이 가연물, 즉 넓게 해석을 하면은 탈 것, 뭐 연료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가연물, 연료는 90% 이상 거의 다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무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는데 유기물은 그 분자 구조에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칭을 해요. 가령 이제 가장 간단하게 완전히 탄소로만 이루어진 석탄이 있을 수 있고요.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재료인 메탄, CH4,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LPG의 프로판, 고깃집이나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 이것들이 모두 다 탄소 혹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다.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무기물은 C가 안 들어간 물질이겠죠? 제일 쉽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H2O, 물, 그 다음에 뭐 소금, NaCl, 염화나트륨 등이 대표적인 무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무기물이 연소의 재료로 이용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등 산소와 접촉하면 폭발이나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무기물들도 있지만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이제 가연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소입니다. 일단 연소의 정의에서 말했듯이 물질과 산소가 빠르게 결합해야지만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가령 그 화재 현장, 불이 나고 있는 현장도 하나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분말 소화기를 뿌리거나 뭐 CO2 소화기를 뿌리거나 하는 것이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를 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산소를 덮어서 산소를 없앰으로 연소작용을 없애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질식소화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화 쪽 얘기니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오히려 역으로 말해서 산소가 있는 만큼만 연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연물과 산소의 비율에 따라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느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느냐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발화점입니다. 제가 앞에 장작을 예로 들었는데요. 장작을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계속 놔둔다고 해서 불이 붙진 않아요. 즉, 이 장작이 연소반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불쏘시개 같은 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캠핑장 아저씨가 불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엔 불이 불을 옮겨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쏘시개로 장작이 탈 수 있을 만큼의 발화점을 만들어주는 아주 과학적인 행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더 뒤로 옛날로 돌아가면은 원시인들이 이렇게 조만하게 지푸라기들을 놓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마찰열로 인해서 이 지푸라기의 발화점을 넘기게 하려는 행동이었다. 아주 과학적인 원시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연소에 대한 정의만 짚고 한 화를 마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자한테 제가 욕을 먹... 뭐 완전 연소나 불완전 연소 얘기들도 흐름상 여기까지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에도 재미는 없지만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의 내용 정리. 연소란 물질과 산소가 빠르게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입니다. 연소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연물, 산소, 발화점입니다. 가연물은 탈 것, 즉 연료이며 90% 이상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물은 분자 구조에서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통칭하며 대표적으로 석탄, 메탄, 프로판, 부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물이라고 모두 연소의 재료로 이용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마그네슘, 나트륨 등 산소와 접촉하면 폭발이나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무기물도 존재합니다. 즉, 연료가 되는 물질인 가연물이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일정 온도의 발화점을 넘겨야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오늘의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